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북구의회 구의원이 시당 윤리위원회에 이어 북구의회에서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북구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최고 수위인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